눈 구경이 쉽지 않았던 이번 겨울이었는데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내일 아침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강한 눈보라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차들도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입니다. 하늘에서 퍼붓는 눈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눈다운 눈을 보는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동안은 완전 조금 와다 말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니까 썰매를 타고 좋았어요. 눈도 진짜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네. 좋기는 한데 갑자기 그냥 춥고 힘드네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 10cm를 비롯해 담양 9.8cm, 화순 7.4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눈에 산간도로 곳곳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구간의 출입이 한시적으로 금지됐고, 구례 성삼재와 진도 울림산방 구간도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찬 기류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많은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대기 상층의 한대제트가 북쪽으로 흐르면서 한기가 남아하지 못해서 기온이 높았고 눈보다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눈은 앞으로 5에서 10cm 더 오다가 내일 아침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내일 아침에도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